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문서를 만들면서 복잡한 내용이나 수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할 때는 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예시와 같은 표를 작성하면서 표 기본 작성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삽입하려면 표를 삽입할 위치에 커서를 두고 입력 메뉴 표를 선택합니다. 또는 단축키 Ctrl Enter를 눌러도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그럼 줄 개수 6 그리고 칸 개수 8을 입력하고 만들기를 누르면 표가 삽입이 되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표 글자 메뉴를 누르고 6줄 8칸이 되도록 드래그를 하면 됩니다. 표가 삽입되었죠. 표는 줄 그리고 칸 셀로 구성되고 표를 삭제하려면 셀에 커서가 있으면 안 되고 표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 딜리트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실행 취소 단축키 컨트롤 Z를 눌러 삭제한 표를 복원한 다음 셀에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입력하고 이때 엔터를 누르면 안 되고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셀을 이동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연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도를 입력할 때 2014, 2015 이렇게 계속해서 2016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와 그 다음 2015년도를 입력한 다음 첫 행에 블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A를 누르면 표 자동 채우기 기능으로 2020년까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 방법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마저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표에 블럭을 지정하고 글꼴은 함초롱 도둠체 그리고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셀의 내용이 한 줄에 표시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셀의 너비를 넓혀야 되겠죠. 셀과 셀 사이 경계선에 마우스 커서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맞춘 다음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오른쪽 셀의 너비가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첫 번째 셀의 너비가 넓어지죠. 그런데 더 이상 너비를 넓힐 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 오른쪽에 다른 셀의 너비도 마저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셀의 너비를 계속 넓혀주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셀의 내용이 한 줄에 표시되었죠. 이번에는 연도별 지수가 입력된 셀 너비를 모두 각개 변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블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셀 너비를 각개 메뉴를 눌러도 좋고 단축키는 W거든요. W를 누르면 셀의 너비가 모두 각개 변경됩니다. 이렇게 셀 너비가 보기 좋게 변경되었다면 전체 셀 높이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변경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블럭이 지정된 그대로 두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쪽 방향키를 3번 정도 누릅니다. 그럼 보기 좋게 행높이가 변경되었죠. 그리고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정렬하면 단위를 읽기 쉽죠. 현재 블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정렬 단추를 눌러주셨고 컨트롤 시프트 R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정렬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L은 왼쪽 정렬, C는 가운데 정렬, R은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이번에는 표 위쪽 테두리와 아래쪽 테두리를 굵게 설정하고 좌우 테두리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하겠습니다. 표의 블럭을 지정하고 표 디자인 테두리 굵기를 선택해서 0.4mm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를 눌러 위쪽과 아래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줍니다. 블럭을 해제해보면 위쪽과 아래쪽 테두리가 굵게 설정되었죠. 이번에는 좌우 테두리를 없애보겠습니다. 테두리 종류를 선택하고 없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블럭을 지정한 위치에서 왼쪽과 오른쪽의 테두리를 없애면 되겠죠. 그럼 여기 왼쪽 테두리와 오른쪽 테두리를 한번 눌러주면 지금처럼 테두리 없음이 설정됩니다. 이번에는 제목 행을 나머지 아래쪽 내용과
구분할 수 있도록 이중선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블럭을 지정한 위치의 아래쪽 테두리를 이중 테두리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럼 테두리 종류를 선택하고 이중 시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눌러 아래쪽 테두리를 선택하면 지금처럼 블럭을 지정한 위치의 아래쪽 테두리가 이중 테두리로 설정됩니다. 그리고 2020년 데이터를 강조하기 위해 배경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표 채우기를 눌러 진달래색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진하게를 누르거나 단축키 Ctrl V를 누르면 지금처럼 2020년 데이터를 강조합니다. 표가 완성되었죠?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주요 등락률 추이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신선식품 지수까지가 위쪽에 있는 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 다시 작성할 필요 없이 해당 표를 복사합니다. 표 테두리를 선택해서 단축키 Ctrl C를 눌러 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표를 삽입할 위치에 Ctrl V를 눌러 표를 붙여넣기 하고 블럭을 지정한 다음 테두리 종류를 시선을 선택하고 테두리 굵기는 좁은 간은 0.15mm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선택해서 현재 블럭이 지정된 표의 모든 테두리를 변경하겠다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색 없애겠습니다. 이미 적용된 채우기 색을 제거할 때는 표 채우기를 눌러 없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진하게도 취소하겠습니다. 또는 Ctrl V를 한 번 더 누르면 진하게가 취소가 됩니다. 신선식품 지수 아래쪽에 네 줄이 더 필요하죠? 이런 경우 줄을 삽입하려고 하는 셀에 커서를 두고 Ctrl Enter를 네 번 누르면 이렇게 줄이 삽입됩니다. 단축키를 이용하니까 행을 삽입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죠? 그리고 위쪽에도 지금처럼 한 줄이 더 필요하네요. 그런데 방금 배운 Ctrl Enter는 현재 셀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줄이 추가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위쪽에 줄을 추가하려고 할 때는 Alt Insert 키를 누릅니다. 그럼 줄칸 추가하기 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실행되죠. Alt Insert 키는 줄이든 칸이든 옵션에서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는 대화상자를 여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위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위쪽에 줄이 추가되었죠. 자, 그러면 오른쪽 표처럼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익혀보세요. 정말 빠르게 표를 편집할 수 있거든요. 먼저 여기를 블럭 지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셀 합치기를 선택하면 되는데 단축키는 M이죠. 이때 블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를 열 필요 없이 M을 누르면 지금처럼 셀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축키 계속 이용해서 셀을 합쳐보겠습니다. 블럭 지정하고 M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셀이 합쳐졌죠? 그리고 연도별 동향이라고 내용 입력하고 그리고 Ctrl Shift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칸을 두 칸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나눌 때에는 단축키 S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셀 나누기 대화상자가 실행되었죠. 줄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칸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체크를 없애고 그랬더니 칸 개수가 체크가 되네요. 두 칸으로 나눌 거니까 그대로 두고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 열은 단축키 M을 눌러 셀을 합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품목 성질별이라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 내용을 새로 쓰기 해보겠습니다. F5를 누르면 현재 셀만 블럭이 지정되죠. 그리고 단축키 P를 누르면 표셀 속성이라고 하는 대화상자가 실행됩니다. 물론 단축키가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표셀 속성 메뉴를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셀이라는 탭을 선택하고 새로 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 정렬은 가운데 정렬되도록 두고 설정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글자가 세로 쓰기가 되었죠. 그리고 Ctrl Shift C를 눌러 가운데 정렬하고 열너비를 좁게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할 때 지금 내용만 덮어쓰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용만 덮어쓰기를 선택하고 붙이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에서 마지막으로 대각선만 넣으면 되죠. 현재 첫 번째 셀에 커서를 두고
테두리 종류를 먼저 확인한 다음 테두리를 눌러 대각선 하향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완성되었죠? 이번에는 첫 번째 셀에 연도와 업종을 이렇게 두 줄로 나눠서 입력하고 대각선을 넣어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먼저 연도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 업종이라고 입력을 하고 행높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F5를 눌러 블럭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면 아주 빠르게 행높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의 블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는 마우스로도 이렇게 지정하는 방법은 있지만 F5를 누르면 셀 하나가 블럭 지정되고 F5를 한 번 더 누르고 방향키를 이용하면 연속으로 블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F5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누르면 표 전체를 블럭 지정할 수 있습니다. ESC를 누르면 블럭이 해제되죠. 그럼 대각선 삽입하기 전에 먼저 연도를 Ctrl Shift R을 눌러 오른쪽으로 정렬하고 업종은 현재 상태 그대로 두고 테두리를 누릅니다. 그럼 현재 커서가 있는 위치에 대각선 하향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한 줄에 두 줄의 내용이 입력되고 지금처럼 대각선으로 설정할 수 있죠. 방금 F5를 눌러서 행높이를 변경을 해봤었는데요. 마우스로도 변경은 가능하죠. 그런데 마우스를 변경했을 때 아래쪽에 있는 행에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F5를 눌러 해당 셀을 블럭 지정하고 컨트롤 키와 방향키를 눌러 변경을 하면 표 전체 크기가 변경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럽이나 행높이를 변경할 때 그리고 표 전체를 변경할 때 단축키를 사용해야 될지 마우스를 사용해야 될지를 구분해서 사용한다면 표를 편집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를 삽입하고 단축키를 사용해서 빠르게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필요하신 분께 이 강좌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